거야? 손님 없을 때 사진 찍고 싶으시면 이렇게 찍으셔도 띠리 띠리 그리고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익스프레스 기종장 손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집 그래 아마존 익스프레스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아까 우리 낮에 근무자 한 명이 결국 조퇴를 했습니다. 이게 몸이 오늘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평상시 같으면 제가 좀 도와주러 오는 개념이지만 오늘은 좀 근무도 같이 우리 조작실에서 조작을 같이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벌써 시끄럽네요. 수아수아 하고 있네요. 보이세요? 원래 피부가 까만 게 아니라 어두워서 그런 거고요. 이빨 잘 보이시죠? 예, 예. 이 정도면 원래 밝은 거예요. 예. 성현아, 뭐 낮에는 별일 없었어? 방송 버전 아니고 편하게 얘기하면 돼?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 지금 끝줄 어디야? 이제 가이드라인 4줄에서 5줄 왔다. 가이드라인 4줄에서 5줄? 대기 50으로 왔어. 대기 50? 가이드라인 2줄까지 빠지면 그때 대기시간 다시 한번 바꾸는 걸로 할게요. 기종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 때 이제 그때 처음에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제 아마존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트 운행 대수, 보트 간격, 그리고 이제 보트 단수라고 해서 우리가 속도가 있어요. 속도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거 다 전체적으로 해서 대기 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은 이제 손님분들 느끼시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부족하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부르면 부르지 부족하게 부르진 않아요. 우리 비상대기! 비상대기는 이렇게 청소를 하러 갑니다. 비상대기라서 민망해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차를 도와드리는 근무자, 하차 근무자입니다. 자, 요 근무자의 역할은 이렇게 내려가서 손님분들에게 하차 안내를 하는 겁니다. 나가는 곳을 안내를 하고 손님분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번씩만 더 봐드리는 겁니다. 성현이 안내 근무자. 자, 여기 안내 근무자라서 여기 손님 터치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커버 근무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영이 커버 근무자는 항상 등만 보입니다. 절대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커버를 다 붙여야 됩니다. 이 근무자의 역할은 퇴근할 때까지 커버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근무자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매트 근무자. 굉장히 위험한 시간에 댄스가 있습니다. 역시 카메라가 오니까 두려워하네요. 바른 점으로 지금 바로 탑스윙 하면 접고 접고 접습니다. 앉아 댄스 바로 댄스를 하나 전입니다. 만약 자리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시원하다면 젖은 겁니다. 접고 시작하는 놀이선이고요. 이용하는 도중에서 젖는 거고요. 이용을 마치고 나면 젖은 엉덩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놀이시설.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보트 주변을 돌면서 바로바로 보트를 두고두고두고라 하다니 두근요 한번팀 10분 요거는 신비승의 보트입니다. 자, 나가시는 곳을 보시면 옷 말리는 곳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 말리는 곳에서 젖으로 정말로 다 말리기를 원하시면 약 3시간 20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리 옷 신발 젖습니다. 머리 옷 신발 양말 다다다다 젖은 겁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하지 마시고 이용하세요. 어차피 물은 등 뒤에서 들어갑니다. 물만 입고 있지만 물은 등 뒤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전등으로 걸어봤는데 정말 적기만 하는 노릇이 있어요. 손님 스마트폰 조심하세요. 지금 하시는 터치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나가시는 곳은 뒤쪽입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저희 옆에 사파리 곰집이에요. 리듬을 찹니다. 리듬을 튕기면서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마존 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예, 박수네. 이렇게 요래 요래 요래. 신난다 신난다 드브시 남자답게 방역이 킬 원투 아마존 웰컴 투 익스프레스 귀엽고 깜찍하게 아 느끼하게 돌리고 돌리고 에버랜드 인사법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깔끔한 마음이 요래 아하 아하 사랑과 청년을 손님에게 와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가자.
얘들아. 원, 투, 아마추어. 웰컴 투 컷컷컷. 잘하고 있어 얘들아. 띠리 띠리 후리고. 모션 바꿔서 빨라지는 스텝, 거쳐지는 숨소리. 이럴 때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는 게 세스입니다. 예! 비비고! 원, 투, 아마추어 비비고! 웰컴 투 익스프레소! 지금까지 아마존 환영 세레머니 시간이었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렴. 여러분은 춤을 처음 보셨겠지만 방금 전 춤을 춘 근무자들은 방금 전 댄스가 18번째 댄스였습니다. 4시 반에 입장 마감이다. 아니, 근데 중간에 끝줄 보고 아까 보니까 끝줄이 생각보다 안 길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좀 더 받을 수도 있어. 원래 제가 랩을 되게 좋아했었고 원래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런 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거 여기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하다가 이제 말이 점점 빨라지게 된 거고, 멘트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좀 아이디어성이 있어서 갖고 와서 형 이거 어때요?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다 싶으면 애들이 한번 싹 전파서 같이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거에 또 입에 맞는 근무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근무자들한테 이제 그게 돌아가는 거죠. SNS 이런 것들 활성화되면서 확실히 좀 근무자들이 좀 더 티가 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댄스의 창작은 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아닌데 저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건 맞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전 국민 중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고 있어서 전 국민이 보는 그날까지 춤을 추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마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픈했던 거에 역순이라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 손님이 하차하고 난 다음에 보트가 이제 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요 바닥이 정지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 아마존도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밝아서 조금 더 어두워지고 나면 그때 이제 입장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보트에 탑니다. 왜냐고요? 손님분들도 똑같이 타시니까요. 그죠? 네. 타야 되고 앉아야 되고, 참고로 저는 면바지라서 젖은 거 다 보이고. 예. 아, 엉덩이 시원해. 이제 서면도 아마 손 흔드는 게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부터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영상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시운일 때 한번 타고 이렇게 지금 야간 때 한번 또 타보는 건데, 자, 첫 번째 영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 영상. 아, 예. 참고로 이게 모든 영상은 다 센서의 감지에 의해서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아, 동굴에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여요. 무서운 거 본다고 들어왔는데 막상 젖어서만 나가는 시선. 참고로 지금 영상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분 탓이 아니라 배가 기울어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 엉덩이. 이제는 주간은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야간 버전입니다. 그래서 포로 아마존 익스프레스고요. 이 정도 대기 동선이면 생각보다 손님이 많지 않으신 겁니다. 입장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주간하고는 다르게 야간은 좀 손님분들 중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원래는 이쪽에서 이렇게 이걸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적습니다. 화정 대기시간 40. 아, 참고로 이 친구는 화정 캐스트. 네, 무전 빨리 하세요. 올라가세요. 얘네는 가족이고요. 아빠, 엄마, 딸 요렇게여서 아빠, 엄마는 8살, 딸들은 6살 요렇게. 같이 산지는 6년 넘었죠. 이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저는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땅을 보면서 가거든요. 이 친구들만 보느라고. 근데 오히려 그거가 오히려 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공원을 걸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나무가 많으니까 냄새도 좀 좋은 냄새 맡으면서 걷다가 이 친구들 하는 행동 보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잡념이 사라지는 기분?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걷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아마존 자체가 워낙 지금 손님분들에게는 연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는 여태까지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치면은 그 애정은 솔직히 다른 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정을 조금 더 발휘해서 이제 더 소통도 많이 하고 좀 더 달라진, 그냥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손님들 오셨을 때 많이 기다려서 힘들었다보다는 아 얘는 이것 때문에 타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더라도 그거를 만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더 멋있는 아마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